좋아할까요? 형 뭘 할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20대 대명사 더 보이십니다. 아니야 이거? 20대 베이글라 20대 굴러온돌 20대 백이 20대 멋짐 우리가 바로 20대 K 더 보이시다. 오늘의 K의 해바는 바로 베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더보이즈의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길입니다. K 아이돌, K 알바하러 왔습니다. 네. 베이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베이글이 딱 크림치즈 싹싹 해갖고 싹. 근데 베이글 저도 하나 알긴 하는데 런던 베이글은 아는데 지금 수상한 베이글 앞에서 저는 알바 경험이 완전 그냥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딱 배워왔고 저는 경력 기회죠. 근데 이 형은 사실 알바가 아니라 집에서 그 아예 일을 해요. 이게 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되는지. 굴러온돌입니다. 네, 굴러온돌이 사실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밖에도 빼내죠 원래 사실. 네네네. 아 근데 이게 너무 예뻐요 여기가. 나는 이런 게 로망이에요. 알바를 하러 왔을 때 이런 풍경.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은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경력. 저 5개월 여기서. 아 5개월. 5개월? 아니, 5개월이요? 일을 왔어요. 아~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런던 베이글. 그만? 아, 여기가요? 아, 그러니까 이 수상한 베이글, 런던 베이글로 키울 인재가 아~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먼저 갈아입고 오시면 됩니다. 우와, 유니폼이 있어. 그,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면 되는데. 들어갔어. Almost paradise.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나나나나나나나 빈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빨리 오시면 네? 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럼 바로 가요? 네. 빨리 와. 빨리 와. 전날에 반죽을 미리 해놔요. 이 사이를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주셔야 돼요. 해보실래요? 네. 저희 한번 해볼까요? 팍팍 들어주셔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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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엄청 무거운데? 그쵸? 내려요? 네. 저희가 얘는 110g씩 자를 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110g 맞춰주시고 나머지 네. 한 분은 이쪽에서 반죽을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하실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거 밤 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양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 반죽과 똑같잖아요. 아, 네. 이 세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굴려주시면 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밀고 어때요? 되게 별로예요. 잠깐만요. 되게 별로래.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셔야 돼요. 아, 이 됐어요. 오, 많이 나아졌어요. 이 정도요? 네, 좋아요. 선생님. 네. 뭐 이런 데에서 막 사랑이 싹트고 이런 스토리 같은 건 없어요? 얘는 사랑이 싹틀 수는 있는데. 여기 있나 봐요? 아니요, 오, 없어요. 지금 직원 중에 내 전 남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었는데. 진짜 없어요. 나갔어요? 조금만 더 빨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130g씩 주시면 돼요. 제가 자꾸 사랑 이런 거 물어봐서 죄송한데 네네네. 왜냐면 제가 진짜 로망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빵집 베이커리 하면서 누가 내가 좋아해보고 막 그런 적이 있지 않아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아, 남자친구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끝까지 막 없다고 막 여기에 있냐 물어보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남자친구 대학교 CC예요. 대학교? 면접 보러 갔다가 되게 잘생겼다. 그냥 제 이상형이다 해가지고 네. 이 학교 들어와야겠다. 어? 그 사람을 보고? 네. 아이돌들 연애 무조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는 5살 때. 왜 지금도 만나고 계세요? 진짜 그 친구를 지금 아 지금까지 만나고 계세요? 그 저희 엄마가 진짜 되게 좋아했어요. 아 되게 아니, 서로 다른 얘기. 그럼 선우님도 혹시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왜 130이 안 되는 거야? 끝났습니다. 바로 성형 시작하겠습니다. 성형 시작한다고요? 성형 해본 적이 없는데? 가루를 이렇게 다 뿌려줘요. 우와. 이렇게. 이 끈적거리는 부분을 바닥으로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 카라멜 크림이라고 있어요. 네. 30g 따드실 거예요. 32g인데요? 많으면 맛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거를 성형 쪽에서 해주실 거고 이렇게
덮는 이불 덮어주는구나. 네,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안쪽으로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요? 상추. 너무 빨라요. 자, 뗀 다음에. 근데 여기 막 곡물이 있네? 그게 호두예요. 한번 굴려주실래요? 균일하게. 이 아래서 끌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만약 둘이 커플이고 제가 혼자 일하는 사람이면 나 너무 슬플 것 같아. 이거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다 만들어야 돼요. 60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드링이요. 좀 괜찮아지고 있지 않아요? 어서 오세요. 오, 훨씬 나아졌어요. 그쵸? 네, 바로 물에 넣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근데 물에 넣을 때 손이 안 닿게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 뜨겁거든요, 팔팔 끓는 물이요. 오, 손으로?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뒤집어줘요, 이렇게. 총 20초 정도 하고 이렇게 건져 넣으시면 돼요.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이거 다친 사람 없어요? 기름에 튀어서 화상 입는 사람은 있어요. 우와! 이게 퐁 닦으면 안 되는 거죠? 퐁 닦으면 기름이 다 튀어요. 튀어요? 왜 무서워해? 뜨거운 거 안 무섭다며. 나는 별로. 자이야! 혹시 생명보험 들어왔어요? 생명보험 아직 안 들었죠. 생명보험 드실래요, 하나? 좋은 거 있는데. 이 형이 보험을 진짜 잘 알아. 그 나중에 한번 추천해 주세요. 아, 오케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10만 원 넘게 나와요. 조용히 자, 들어갑니다. 스타트, 스팀. 스팀 눌러주시고 13분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평양 마요라는 베이글 있는데 거기 들어간 쪽파를 썰 거예요. 조금씩만 잡고 완전 잘게. 근데 이런 거는 막 선글라스 끼고 안 해요? 저희 그냥 눈물 흘리면서 썰고 있어요. 저는 진짜 울지 않아요. 눈 맵지가 않아. 이렇게 해도. 썰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조금만 더 빨리 썰어볼까요? 진짜 빨리 썰까요? 아, 매워, 눈! 집중해. 집중하라고. 미쳐가고 있어, 나는. 파가 안 보여, 눈물 때문에. 오늘 씻고 싶어요. 눈이 너무 와, 진짜로. 아, 방금 쪽파 써셨잖아요. 그에 들어가는 베이글을 만들 거예요. 안에 50g, 위에 20g 들어가요. 이 안에 모양은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같은 모양으로 하고 베이글 열어봐. 살짝 이렇게 해서 막. 손으로 직접 바를 거라 상관이 없어요. 손으로 이지 말이에요. 얘를 손으로 이렇게 묻히실 거예요. 완전 이렇게 버무릴 거예요. 이 아래까지 이렇게 굴려요. 이렇게 많이 묻어요? 네. 야. 아, 뭔가 먹고 싶긴 하다. 이게 쪽파 베이글이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주 메뉴입니다. 아니, 이거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원래 이름이 청량마요 씨예요. 아니, 아까 전에 쪽파 베이컨 베이글이라면서요? 아니, 저희끼리 그렇게 불러가지고. 상표 등록돼 있는 이름이 뭐예요, 그럼? 청량마요 씨예요. 네? 씨는 왜 들어가요? 수상한 청량마요 씨. 아이씨. 따라따라따. 야! 와!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배고팠어요. 네, 일단 먹자. 아니, 그러면 월급이 어떻게 돼요, 월급? 그럼 말할 순 없지만. 이런 말이에요? 궁금해요, 약간 그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그 앞자리 본다, 앞자리. 앞자리 2죠. 2부터 시작? 네, 2부터 시작. 괜찮은 건가? 아이돌 분들은 할 때마다 그 수입이 좀 다르시잖아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왜요? 너무 달라요. 저번 달은 꿀쭉 굶어야 되고, 이번 달은 아, 좋다. 짐작이 안 돼요? 언급? 정산 시스템이 우리 월급 딱 해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막 입금이 느려진 거, 행사 가서 뭐 콘서트에서 이게 다 정산이 안 된 것도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 무슨 돈을 받을지 잘 몰라요. 그래서 기쁜 날에는 다 같이 멤버들끼리 사이좋게 회사를 나가고 안 좋은 날에는 말없이 그냥 나가고. 혹시 오늘 먹어보고 맛 평가 가능할까요? 저 뭐 돌려서 못 말해요. 사실 제가 지금 배고픈 상태로 먹으면 뭐 입에 발림말이라도 나올 텐데 배까지 부르거든요. 와, 진짜 눈물 흘리면서 썸파. 어떠세요? 응? 이게 막힌 하겠다.
한 시간 기다려도 먹을만한데? 그냥 좀 초밥 매운맛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런던 베이글보다 낫나요? 근데 이거 런던 베이글이라고 진짜 나가요? 왜냐 저희 또 런던 베이글 살짝 친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알아서 감당하셔야죠. 내가 쌌구나. 그래서 저희가 런던 베이글보다 맛있나요? 에이 그럼요. 그렇죠? 네, 내가 진짜 만약에 둘 중 한 대 한 곳 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 가요. 거기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 가요. 여기.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각보영.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홀. 손님들이 빵을 가지고 오시면 포장하라거나 접시에 담아드려요. 네. 종류가 저희가 많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손님들이 계시면 네. 가서 이제 좀 추천도 해드리고 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가서 일단 추천을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종류들 잡고 계세요? 포장해서 가져가려고. 네. 이거 시그니처 메뉴예요. 진짜 제가 먹어본 베이글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좀 많이 매워요?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 매워요. 이게 왜냐면 청양 마요가 진짜 청양고추 막 들어있고 이게 아니라 원래 마요네즈보다 조금 덜 느끼한 정도의 매콤함이어가지고. 혹시 몇 살이세요? 21살. 애기네. 애기. 네. 가운데 거? 네. 추천? 아 추천 진짜 이 가게 완전 그냥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시그니처 메뉴죠. 여기 오면은 이거 먹고 가야 무조건 된다. 먹어야 돼. 이런 느낌. 해장에 좋나요? 해장에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싫어하다. 풀 좀 세리고 오셨구나. 네, 살짝 위험해가지고. 이거 맛 없으면 환불해드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진짜 환불해드릴게요. 이거가... 이거는 드시고, 이거는 포장이에요. 눈알이 어셨지? 눈알을 그렇게 막 파시면 안 돼요. 두 분이서 오신 거예요? 어? 무슨 사이예요? 커플이에요. 아 커플이세요? 며칠이나 만나셨어요? 3년. 3년이요? 아 3년이면 되게 나이가 서로 뭐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언제 그럼 고등학생 때 만난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0살. 연상? 와... 능력자시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내가 왜 이 남자친구를 만나는지 남자친구의 어떤 점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아 든든한 그런 게 있구나. 네. 남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의 어떤 점이 가장 이래서 난 만난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정신없네요. 엄청 잘하시는데요? 해설을 이렇게 빨리 적응하시는 건 진짜 빠르신 거예요. 너무 어려워. 저 사진을 찍어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두 분 여기 한번 서 계시면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어깨 동무도 하고 그렇죠. 남친 그렇죠. 남친 더 끌어안고 그렇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잘 나왔어? 너무 예쁜 커플이에요 지금. 잘 못 찍네.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니 아니야. 제가 사진 지금 엄청 많이 찍었어. 아이폰 15예요. 한국에 아직 안 들어온 건데 제가 딱 느낌 있게 딱 찍어드릴게요. 근데 지금 사진 찍다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저게 뭘까? 네. 여기 나와서 홍대에서 이렇게 또 데이트를 하면서 사진 찍고 이게 뭘까? 아 그도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저들은 아직 몰라요. 자기네들 지금 나요? 가장 빛날 때인지 몰라요 아직. 핸드폰 자랑하고 있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해주셔서 베이글도 너무 잘 만드셨고 아, 주문도 너무 잘 받아주셨고 다들 한 두 개 사려는 거 세 개 사게 하고 네 개 사게 하고 봤어요. 너무... 네. 나와서 따로 돌아다닌 거에 소정의 정 같은 거나 원하시는 베이글 있으시면 서비스로 저희가 야 고생하셨습니다. 나 이런 월급 봉투 처음 받아봐요. 내가 일해서 직접 아 뭐야 벌써 열어봐? 한번 보자. 어? 왜 이렇게 짜냐? 48,100원 저는 5시간 근무했고 최저 시급인 9,620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이거 다 가져가는 게 더 가보치가 높지. 가보치가 높아. 더 비쌀 거. 오늘 업무 만족도 한번 매겨볼까요? 한 4점이었다가 3점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알바는 뭔가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썸과 저기서 치워줄래? 아, 네, 까르르 이런 거를 좀 생각했었는데 너무 바빠. 사진 찍으면서 되게 슬펐어. 형이 있잖아. 3점. 나는 3점. 쪽파 썰 때도 눈물 나면서 했는데 최저 시급이야. 왜 이렇게 더듬 보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오해 하나 풀자면 런던 베이글 너무 맛있고 수상한 베이글 너무 맛있어요. 제가 아는 게 런던 베이글밖에 없고 런던 베이글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뜻이니까 형님 부탁드리고 저희가 둘, 셋,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다는데? 아, 이름들이 다 신기하구나. 먹물에 샤워한 감자. 근데 왜 이런 거 명란 베이글 이런 거 왜 그냥 또 명란 베이글이고? 저희가 신박하게 생각을 못 해가지고. 에그 쉬림프 베이글은 에쉬베. 에쉬베? 근데 애하고 물결. 아. 에쉬베.